풍수 지리상 천하의 대명당이 산재한 지리산 자락의 산청은 지리적으로 산이 높고 물이 많으며 공해가 적은 곳으로 이곳에서 자란 지리는 맛의 흑돼지야말로 지지리도 지리하고 공허함에 허덕이는 지리 멸렬한 반복된 삶의 행복의 바람이 되어 마곡동 지리를 잘 모르지만 발산역 2번 출구에서 378m 거리에 위치한 산청 숯불 가든에 힘들게 도착을 한 지리지리 모지리. 산청 숯불 가든은 세광 양대창 교대 2층집 오목집 교대 갈비집 등의 브랜드를 통해 맛과 흥을 전달하고 있는 세광 그린푸드와 고도식 미도림 카린지 링가네를 운영하고 몽탄과 청기화타운 등을 기획한 정동우 대표가 합심하여 만들어냈기에 가오품부터 대기주를 만들며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고깃집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인스타 피드를 통해 여러 번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는 파인스퀘어 2차 또는 3차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2차 주차장 주차장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SUV 및 대형 차량은 3차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먼저 고기 메뉴에서 산청 흑돼지 재래식 소금구이와 고추장 양념구이를 주문했습니다. 기본찬으로 너무 좋아 오이소박이, 무생채 감자샐러드, 파절이 고추마늘 쌈장, 갓김치 볶음이 나오는데 이렇게는 너랑 나랑 둘이 함께 먹는 찬이고 명란젓 와사비 뽕소금 고추총각무 달래 3종 장아찌, 물김치는 개인찬으로 제공이 됩니다. 특히 정말 좋아하고 고깃집에서 보기 힘든 오이소박이는 아삭아삭하면서 오이 특유의 시원하고 개운한 풍미와 적절한 양념의 조화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반찬의 간이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하나 맛이 있어서 손이 안 가는 찬은 없었으며 고기와의 어울림도 좋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먼저 재래식 소금구이가 나왔고 쪽파와 표고버섯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겹살과 어깨살의 구성이며 스스스스 어슷하게 썰어 나온 고기의 모습에 차별성이 보였습니다. 지리산 청정골에서 온 산청 흑돼지는 산지에서 나고 자라 육질이 탄탄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하며 숙성부터 손질까지 정통 방식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아뜨아뜨 잠시 동안 숯가 맛 찜질방의 느낌을 받았던 파이어벳 이기는 화력 좋은 숯이 나왔고 둘이 방문했으나 5인분의 숯을 내주시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판에 고기를 올리니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소한 화음에 맛있는 소리가 입에 때려박히고 귀에선 군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숯의 화력이 워낙 좋다 보니 빠르게 육즙을 가두며 표면엔 기름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며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파 이불을 덮어 쪽파 향은 고기에게, 고기 기름은 쪽파에게 두구 하나 손해 없이 서로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쪽파를 그냥 구우면 말라 비틀어지면서 탈 수 있는데 이렇게 돼지 기름을 발라 구우면 촉촉하게 구워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초점은 소금에만 찍어서 본연의 맛을 혀로 느껴봅니다. 흐물거리지 않고 탄력이 느껴지는 쫄깃함과 서걱거리는 식감에 비계는 불편한 느끼함보다는 진한 고소함을 가득가득 맛볼 수 있었으며 돼지고기 특유의 육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러운 천연 단맛의 야들야들 잘 익은 쪽파를 올리고 비리지 않고 짜지 않은 우렁조림에 푹 찍어서 먹으면 고소함에 폭발적인 감칠맛을 휘감아 입에 쩍 붙는 맛을 내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건 이렇게 테이블 높이 아래로 불판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테이블 높이 위로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양식 후황 아니 덕트를 사용해서 연기가 실내로 퍼지 않아 아주 쾌적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갓김치를 볶은 갓지짐을 올려서 먹어도 풍성해지는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도 잘 어울렸지만 이게 또 뜨끈한 흰쌀밥 생각나게 만들어 주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저런 찬들을 활용해 조합을 하면서 취향에 맞게 고기를 즐겨보는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 장아찌를 먹으면 개운하면서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달래 장아찌가 입에 너무 잘 맞았는데 적당히 알싸하고 깔끔하면서 너무 짜지 않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운 김에 밥 넣고 달래 장아찌 올려서 싸먹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재래식 소금구이의 시간은 끝나고 고추장 양념구이가 준비되는 동안 실내를 가볍게 돌아봤습니다. 처음 실내로 들어오면 예상 밖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고 층고도 높아서 마치 어디 근교로 놀러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굽는 곳이기에 너무 협소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연기도 잘 빠지고 테이블도 크고 간격도 널찍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놀러가면 꼭 시장에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곤 하는데 한쪽에서는 고기를 썰어내고 한쪽에서 뜨끈한 찌개를 끓여내는 모습에서 그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 그대로 연출을 해뒀기에 공간이 주는 느낌이 꽤나 근사했습니다. 지리산 산청 메뚜기살 1.38석이 입구에 진열이 되어 있고 물 또한 지리산 산청의 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청 메뚜기살, 산청 생수, 산청 뽕소금, 지리산 솔송주, 지리산 담솔, 여기도 지리산, 저기도 지리산, 산청 지리산, 산청 산청 지리산, 어우 공항장에 올 듯은 농담이고 김포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행 다녀온 후 뒷풀이 장소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지리산 산청어는 숯불 가든을 그대로 떠서 이리로 가지
가지고 온 듯한 디테일과 정체성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말 감동을 하면서 먹었고 지금도 생각나는 고초장 양념구이입니다. 고추장의 옛말인 고초장은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 즐겨 먹었다고 기록된 승정원 일기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는 장이라고 하며 특히나 물엿이 안 들어가서 달지 않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소금구이와 마찬가지로 딱 봐도 고기의 질이 좋고 상당히 신선해 보이며 양념에 미리 재워두지 않고 주문 즉시 양념을 올려 테이블에서 버무려 숯불에 구워줍니다.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매콤한 맛이 기분을 좋게 해주며 입에 쩍쩍 붙는 감칠맛이 퀄리티 좋은 원육을 감싸고 여기에 숯불에 구워내며 불향을 입혀주니 계속해서 손이 가는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이 좋아서 퍽퍽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야들야들하면서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양념과 어우러지니 한 점에 한 잔 소주도둑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엔 어느 먹자골목을 가더라도 고추장 삼겹살집이 한두 곳은 꼭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의 사라져서 아쉬웠지만 이날 이렇게 양념구이의 갈증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흰쌀밥에 양념구이 올려 푹 감싸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지만 위장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마무리 볶음밥을 포기할 수 없기에 참았습니다. 양념구이를 줍나면 이렇게 빨간 소스가 함께 나오고 이건 매콤함에 살짝 달달함이 있어서 적당한 달콤함에 조금 더 진한 양념의 맛을 느끼려면 취향에 맞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에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함께 한다면 깔끔하고 개운함이 느끼함을 잡아주기에 질림없이 계속해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기본찬으로 나온 달래장아찌 올려서 먹어도 기가 막힌 풍미와 놀랄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추억을 들춰보며 맛있고 행복하게 한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500년 된 주조명가에서 직접 전수받은 비법으로 술을 빚어오는 주조가 박흥선 명인의 솔송주를 증류시킨 담솔로 만든 산청 하이볼입니다.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고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시원깔끔 개운한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하동 매실주는 매실의 향긋함이 좋았고 배가 좀 차오를 때 한잔 마시면 소화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소주가 부담스러울 때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고기의 시간은 가고 후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볶음밥 양옆으로 튀기듯 익힌 노른자 살린 계란 후라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밥 위로 올려 노른자 톡 터트려 밥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밥에 양념이 고루고루 잘 입혀 있어서 싱거움 없이 입에 쩍쩍 붙는 진한 맛이 좋았고 무엇보다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더욱더 진한 고소함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아삭하게 씹히는 깍두기가 이 볶음밥 맛의 품격을 올려주었습니다. 역시 볶음밥은 선택 아닌 필수이며 언제나 옳습니다. 다음은 동그란 뚝배기에 가득 담겨 바글바글 끓어가며 나온 검은콩 한우 된장입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효능 덕에 약용으로 쓰였다 하여 약콩으로 불리던 검은콩으로 만든 메주를 지리산 장독에 발효시켜 고유한 생된장을 사용한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아주 묵직하고 진한 된장찌개라서 좋았고 게다가 한우가 넉넉하게 들어가서 확실히 진한 풍성한 맛이 느껴집니다. 살짝 짭짤해서 밥에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마무리 소주 안주로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또한 밥 넣고 된장 술밥으로 만들어도 술이 술술 들어가는 안주로의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고추는 통으로 들어갑니다. 든든하고 뜨끈하게 잘 먹은 후 서비스로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뽑아서 밖에 나가 먹으면 아주 마무리로 딱 좋습니다. 1등급 원유로 만든 우유 아이스크림이라 깊은 고소함이 느껴지고 시원해서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